자,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복고등학교 기말고사 익스텐시브 리딩 되겠습니다. 학교별 프린트이기 때문에 그냥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uman beings, 인간의 뜻이죠. 인간은 long은 부사가 되겠어요. 오랫동안의 뜻이고 have been이 연결된 겁니다. Have been curious, 궁금해왔다의 표현이죠. About Mars, 화성에 대해서. Is Mars? Mars는 S 붙었지만 이건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그래서 is로 받아야 돼요. Is Mars a place? 화성은 어떤 장소일까? Where humans can live? 아니면은 in which humans can live? 써도 괜찮겠죠. where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요. 인간이 살수 있는 장소인가? Are there any creatures? 자, 여기선 주어가 creatures가 되겠죠. 생명체란 뜻이 되겠습니다. creation 하면 안 돼요. creature가 생명체예요. organism 이런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are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 living on Mars 분사가 되겠죠. 화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 to answer these questions 문장 앞에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고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사는 launched 발사시켰다. the upgraded rover 업그레이드된 그 탐사차 로버가 저기 화성을 다니면서 뭐 사진 찍고 그런 탐사차가 되겠죠. 를 발사시켰다. 네임드 뭐뭐라고 이름 붙여진 수동의 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by the name of 이런 표현 써도 괜찮아요. The Perseverance Rover라고 불리는 On July 30, 2020 연도나 시간이 분명히 나왔을 땐 현재 완료를 안 쓰고 문장은 과거로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What makes this rover more special? make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형용사가 나옵니다. specially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문장의 동사는 is고 what절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버를 더 스페셜하게 만드는 것은 that 예라는 사실이다. The aim is to return to Earth. 그 목적이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Unlike other rovers, 다른 로버와는 틀리게, which continue to remain on Mars. 화성에 계속해서 남는, 그리고 and가 keep과 continue 연결시켜주고 있네요. 로버스가 복수니까, which 다음에 있는 동사도 다 복수의 동사로 s를 안 붙이고 있습니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 뜻이죠. 여기다 from 같은 거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탐험하는, 그 행성을 그런 다른 로버와는 틀리게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요게 좀 특이한 점이 되겠죠. The Perseverance Rover는 will return with rocks. 바위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And the results of exploration on Mars. 그리고 탐험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탐험은 gets the world's attention. 세계 주목을 받는다. Because 주어 동사요. 왜냐하면 it will become an important milestone. 그것은 중요한 전기죠. 중요한 사건. 뭔가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For realizing,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오랜 꿈을 of building a settlement, 정착지를 구축하고 싶은 화성에 The primary mission of the Perseverance Rover 얘가 주어가 되겠죠. Perseverance Rover의 주된 미션은 is to find 뭐뭐하는 것이다의 투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Find the signs of ancient microbes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trace란 표현 써도 괜찮겠죠. 어쨌든 그런 신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research and 다음에 find하고 research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다. 화성의 기후를 그리고 지리를 자, through this research, 이 연구를 통해서 you can find signs of past life on Mars. 화성에서 과거 생명체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ther mission of this rover. 자, 아마 미션이 두 개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미션이 하나 있고, the other는 둘 중에 하나일 때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버의 또 다른 미션은 is to test materials. 재료를 실험하는 것이다. For space suits. 그러니까 우주복을 위한 재료. For humans to wear. 인간이 입을의 뜻이죠. 투부정사의 미상조는 force니까 for하고 to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When going to Mars in the future. 미래 화성에 갈 때. 즉, 어떤 우주복을 입어야 될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미션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로버는 carries five different types of space materials. 그 우주복 재료의 다섯 개의 다른 종류를 가지고 간다. 그 샘플의 to verify
확인하기 위해서 이 뜻이죠. The effectiveness, 그들의 효능을 in the real environment Mars, 그러니까 화성의 실제 환경 속에서. So, 그래서 overall, 전반적으로 the ultimate,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Ultimate goal of the Perseverance rover, 이 목표는 얘가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겠죠. To find out, 찾는 것이다. Whether mankind can live on Mars in the future, whether 무엇인지 아닌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지, 화성 위에서 미래에. When it returns to Earth, 지구로 그것이 돌아올 때, we might take another step, 우리는 또 다른 단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Toward, 아니면 towards를 써도 괜찮고요. 무엇을 향한, living on Mars, 지구에서 거주하는 것을 향한 또 다른 단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Perseverance 로버라는 좀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특별한 로버를 보내는 것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emits more carbon, 자,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emit 배출하다의 뜻이죠. than it absorbs, 그것이 흡수하는 것보다. for generations, 여러 세대들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은, 자, 요 부분 refer to, 원래는 A as B는 A를 B라고 부르다의 뜻입니다. 그게 수동의 분사가 된 거죠. often referred to as the lungs of the earth, 지구의 폐로서 불리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런 열대우림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absorbed, 흡수했다. 카본디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하지만 now it's emitting more carbon, 이제는 배출하고 있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than 무엇보다도 it's able to absorb,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도 라고 a team of international researchers has found, 국제 연구자 팀은 발견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의 뜻이죠. 그 연구에 따르면 the carbon emissions, 그 이산화탄소 방출은 are largely 대체로 be due to 뭐뭐 때문이다. fires, 화재 때문이다. which are caused, 자, 화재가 복수니까 are로 받는 거죠. 유발되는 when developers, 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burn down trees, 나무를 태울 때 to clear agricultural land, 농경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for grazing cattle, 캐틀이니까 소떼의 집합명사가 되겠습니다. 소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한, 혹은 growing soybeans, 혹은 소이빈, 콩을 재배하기 위한. 여기서 보면 grazing, or growing 연결되어 있습니다. for 다음에 over the last 40 years, 자, 지난 40년 동안 over the past 40 years 그래도 괜찮죠. convert란 표현이 변환하다고요. conversion은 변환이 되겠습니다. 2가 나와요. 자, 숲의 변환, 뭘로 변환? agricultural land, 그러니까 농경지로의 변환은 conversion이 주어가 되고 has가 동사가 되겠죠. has caused a 17% decrease, 17% 감소를 유발시켰다. in rainforest, 열대우림에서, 아마존에서. this has caused the forest to dry out, cause 목적어 to 나옵니다. 오형식 동사예요. 이것은 유발했다. 그 숲이 메마르도록. 그래서 주어동사 comma인지 분사구문 쓴 거죠. reducing their capacity to absorb carbon.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축소시켰다. reduce, 줄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We know that, 우린 대대를 안다. There is deforestation, 산림 파괴가 있다는 것을. So, 그래서 it's not really a surprise,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one could say it's not going in a good direction, 방향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는 있겠다.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라고. Professor M.R. Gruer, 이 교수는 one of the researchers, 연구자 중 한 명인 이 사람은 말한다. The study clearly shows, 그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 That year를 the forest are suffering severely, 그 숲이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nd 그리고 this is frustrating, 이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혹은 좌절시킨다. ing 쓴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열대우림은 I important, 중요하기 때문이다. Not only 하고 but also 쓰겠죠. A뿐만 아니라 B도의 뜻이죠. 그 다음에 because of 명사, because of 명사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순환 때문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생물의 다양성 때문에 열대우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because는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because of를 쓰면 안 되겠어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Though the situation may seem terrible, seem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 비록 끔찍하지만 there is still time to reverse the trend. reverse the trend,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바꿀 시간은 아직 있다. My hunch, 나의 느낌은, 직감은 would be that, that year라는 사실이다. It's possible,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는 거예요. That year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이다. Stop this, 이것을 멈추는 것은 라고 글로우는 말한다. If you act fast, fast, 우리가 빠르게 행동한다면 before it comes to,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tipping point은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점,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점을 tipping poin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행동한다면 숲은 그 원래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humans have been honed. 사람은 연마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be honed. 단련됐다는 얘기죠. over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수백만 년의 진화 기간 동안, over는 뭐뭐 동안의 뜻이고요. to respond to, 반응하도록, certain situations, 어떤 상황에, without thinking too hard,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즉,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instinctively, 이 표현이 되겠죠. If your ancestors spotted movement in the undergrowth, 만약 너희 조상들이 덤불 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spot, 발견한다면, locate 라는 것 써도 괜찮습니다. 발견한다면, they would run fast,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grunt questions later,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고민할 것이다. 행동을 먼저 할 것이라는 얘기죠. 즉, 빠른 행동을 먼저 본능적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capacity to analyze and to plan, 분석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능력은, 이런 건 이제 본능적인 게 아닌 거죠. Is part of what distinguishes people from other animals. 자, what를 쓰고 있습니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의 뜻이죠.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분시키는 그런 것의 일부분이 된다. The question of when to trust your gut and when to test your assumptions. 어떤 질문인데요. 언제 너의 gut, 직감, 본능을 얘기합니다. instinct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언제 너의 가정을 테스트하느냐. 이런 건 분석이 되겠죠. 의 질문. 즉, whether to, 무엇인지 아닌지의 표현이고요. think fast, 빠르게 생각하는 것. 즉, 직감에 의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slow, 심사숙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이럴지 저럴지의 문제는 matters, 아니면 count라는 단어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하다.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as much in the savannah, 초원에서 뿐만 아니라, 즉, 초원에서만큼이나 사무실에서도 중요하다. 즉, 사무실에서도 우리가 회사 일을 하면서도 천천히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능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냐,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게 deliberative thinking이죠. deliberate가 심사숙고하다의 뜻이거든요. 즉, 분석하는 걸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조심스러운 사고는 is the hallmark, 특징이다. of a well-managed workplace, 잘 관리되고 있는 직장의 특징인 것이다. 빼고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strategic overhauls, 전략적인 점검, 그리고 budget discussions, 예산의 토론은 are built, 만들어진다, 수동태고요. on rounds of meetings, 몇 번에 걸친 미팅, 메모,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의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다. processes, 과정들은 are increasingly designed, 수동태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되고 있다. to stamp out instinctive responses. 아까 것이란 표현이 있죠. 본능. 그래서 본능적인 반응을 없애도록 만들어져 있다. from blind screening of job applicants to. 자, from to 쓰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뜻이고요. 이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지원자들의 blind screening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학력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런 blind 검토로부터 to using red teaming techniques, red teaming technique에 이르기까지 to pick apart analyze랑 같은 표현입니다. 분석하기 위해서 회사의 계획을 분석하기 위해서 red teaming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d teaming은 뭐냐? 예를 들면 같은 회사 A라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야 너는 A라는 회사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반박하고 비난해봐 라고 하는 걸 레드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테크닉에 이르기까지 rigor
Trump's reflex 외우셔야 돼요. 엄격함이 쉽게 말하면 분석하는 것이 reflex는 본능적 반응을 얘기해요. 즉 본능을 얘기해줘. instinct, 것 이런 거 같은 표현입니다. 을 이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은 deliberate thinking이 굉장히 중요하다 회사에서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yet 그러나 하면서 이제 본능도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본능은 also has its place. 자, 이것도 이제 빼고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일부 결정들은 more connected to, 훨씬 더 연결돼 있다. 뭐랑? emotional response 있으니까 감정적 반응과 그리고 inherently 본질적으로 less tractable to analysis. 다르기 힘들다의 표현이죠. less가 붙었으니까. to, 누가, 무엇에? 분석에는 다루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분석적으로 보면 본능은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Does a marketing campaign capture the essence of your company? 마케팅 캠페인이 당신 회사의 본질을 캡처하고 있는가? Say, 말하자면, What would this person work well with other people in our team? 이 사람이 팀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을까? In sticky customer service, 아주 까다로운 고객 서비스 상황에서 intuition, 직감이 되겠죠. 아까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동의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직감은 종종 더 나은 가이드가 된다. To how to behave, 행동하는 법에 대한 than a script, 각본보다도. 그럼 이거는 뭐 deliberation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쓴 말이 되겠죠. However, 그러나 the real reason to embrace fast thinking, 그렇게 본능적인 생각, 즉 빠른 생각을 포옹하는 진짜 이유는 DDI이다. It's fast,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그게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빠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주제문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본능적인 의사결정은 종종 유일한 방식이다. To get through the day, 하루를 잘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뜻이니까 하루 내내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넬 대학의 연구자들은 once estimated that, 한때 추정했다 대대야를 people make over 200 decisions a day, 사람은 하루에 over가 뭐뭐 이상의 뜻이죠. 200개 이상의 결정을 내린다. about food alone, 음식에 관해서만. the workplace is nothing but only의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단지 succession입니다. success가 아니에요.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a few big, many small. 몇 개는 아주 크고 대부분은 아주 작은,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죠. 뭐 insignificant 같은 거 써도 괜찮습니다. What to prioritize? 무엇에 우선순위를 매길지, when to interview? 언제 개입할지, whom to avoid? 누구를 피할지, 승강기에서, 그리고 지금 where to work each day? 매일같이 어디서 일할지. 이런 결정의 연속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low thinking is needed. 자, 늦은 사고는 필요로 하다. To get the big course right. 자, 어떤 커다란 요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slow thinking, delibera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필요로 되어진다. 수동태 쓰고 있고요. 하지만 fast thinking은 is the way to stop deliberation turning to leader. 자, 멈추는 방식인 것이다. 자, stop A, 원래는 from을 여기다 쓰기도 하는데 stop 은 from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stop이 keep이었으면은 stop이 만약에 keep이었으면은 반드시 from을 써줘야 돼요. stop만 from을 여기다 생략해도 되고 써도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가 turning to leader, turn to는 변하다의 뜻이 되겠죠. 머뭇거리도록 만드는 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